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현지사 준선본사 주지 대원선임입니다. 오늘은 초하루 제일 겸 백일기도 해양일 및 입제일입니다. 제가 아는 불자분 얘기인데요. 예, 이분은 지상보살님 백일기도를 입제하면서, 사촌, 이제, 언니의 백일기도를 함께 입장하게 됐는데, 사촌 형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촌 형부 때문에 이제 남편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그런 인연이라서 사촌 형부에 대한 그런 각별한 마음이 있어서 사촌 언니한테 사촌 형부를 위해서 같이 백일교를 입대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촌 언니는 이제 집이 멀어서 오지는 못했고, 우리 불자분은 이제 법당에 와서 기도를 이제 입대하게 됐는데,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옆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까 나무 상자가 부서지면서 생시가 아니고, 꿈이 아니고 생시입니다. 생시에 이제 나무 상자가 딱 하면서 부서지면서 사촌 형부가 그 갇혀있던 나무 상자 속에 갇혀있던 사촌 형부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일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런 일들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꼭 그 나쁜 징조인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지켜볼 때 아마 사촌 형부는 지당보살님 백일기도 입제 를 인연으로 해서 큰 업장이 소멸되면서 좀 힘들었던 곳에서 벗어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입대와 동시에 가피를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백일기도에 입대해서 부처님 공부를 함께 하시면 저는 원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이 계시면 또 꼭 원하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백일기도를 한번 입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살펴봐도 부처님처럼 우리들한테 완전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선지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선지식으로서 완전하고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소년 시절의 한 일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바스투에서 왕자로서 호화롭게 살다가 한 번은 이제 밖으로 유람을 하게 됩니다.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쇠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병고에 신음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죽은 시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병고에 신음하고 늙고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것은 고통스럽지 않은가? 왜 이런 고통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그때 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무던히 이제 애를 쓰셨겠지만, 그 해답을 이제 북문에 유람을 나갔을 때 출가 수행자인 사문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수행을 해서 애가 가진 의문을 풀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가를 단행하시고, 그리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6년의
긴 고행 끝에 드디어 위없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 연기적 공, 연기적 무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자성이 없고, 그 존재의 어떤, 그 존재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 사람의 육신도 나라고 집착을 하지만 4대와 5원으로 인연화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화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마치 나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또 바깥 대상물로서 우리가 집착하는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명과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찰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무명을 타파하고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세생생 이 윤회생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고통을 벗어난 이 윤회생사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 해탈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길,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한테 이제 팔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령, 정정, 이 팔정도죠. 이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요. 생략을 하더라도 이 팔정도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연기로부터 시작해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이 사성제의 진리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영원한 그런 진리로서 우리들 앞에 펼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운이고 굉장히 큰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중생들의 삶은 윤회생사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윤회생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의 어떤 삶은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행복조차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또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 행복조차도 고통의 한 부분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벗어난 완전한 행복인 이제 해탈열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진멸도의 이 사성대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어떤 삶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은 윤회생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윤회생사의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해탈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8정도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수행법이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윤회생사로부터 벗어난 해탈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그런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선책으로 윤회생사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5계를 지키고 신부의로 10가지 선업을 쌓으면 결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과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사선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안 삼고는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인 불자로서는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지 참 이거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이제 있고 또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큰 은혜, 언덕을 깊이 또 기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저는 부처님 은혜는 사실은 이런 말로도 견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런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스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